어서오세요. 여기는 개발자리, 그리고 저는 리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UI 테이블 뷰 셀을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자, 요걸 눌러보시면 테이블 뷰 셀이죠. 이 셀에 아이덴티파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차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기 때문에 이 아이덴티파이어를 먼저 설정하고 가시죠. My first cell 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My first cell.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let cell을 넣어줄 건데요. 테이블 뷰에 그쵸? DQ reusable cell with identifier 느낌이 다 오죠? 아, 요거 좀더 줄일 수 없나? 네, identifier는 이 셀에 identifier가 들어가야 돼요. 아까 어디 갔죠? 셀의 아이덴티파이어 my first cell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네, 일단은 index path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셀점 타이틀 있을까요? 얘를 add UI 테이블 뷰 셀이라고 해주고 그러면 이제 셀에 텍스트인가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헬로 리오. 일단은 코딩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텍스트는 불가능하대요. 타이틀인가? 뭐가 있는지 보고 오면 되죠. 가서 보고 오시죠. 자, UI 테이블 뷰 셀에는 컨텐트 뷰가 있고 이미지 뷰, 아, 텍스트 레이블이 있네요. 그다음에 뭐 제목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안 보입니다. 텍스트 레이블인가 봅니다. 텍스트 레이블 점 텍스트 222 정도로 하고 여기다가 셀. 네, 일단은 언제나 그렇듯 우겨넣고 네, 우겨넣고 이해를 해보도록 하시죠. 재생. 감동. 좀 불공평해요. 저는 예전에 요거 한번 띄우는데 거의 일주일? 일주일을 삽질을 했거든요. 뭐, 스위프트도 잘 몰랐고, 가장 먼저 만들던 게요 화면이어서 일주일 정도를 삽질을 했어요. 뭐 UI 뷰도 몰랐고, 그 다음에 UI 레이블도 몰랐고, 그냥 딱 프로젝트 만들어서 테이블 뷰 먼저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막 엄청 삽질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테이블 뷰를 세팅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 테이블 뷰에 셀을 넣어줘야 해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셀을 빈 셀을 넣어줬다가 이제는 빈 셀이 아니라 어떤 특정 셀을 가져왔어요. 자, 보면은 테이블 뷰 점 DQ reusable cell이라는 함수로 가면은 newer DQ method generate T a cell is return and resize properly assuming identifier is registered. 아이덴티파이어가 등록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뭐 재사용해서 셀을 그려준다. UI 테이블 뷰 셀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테이블 뷰에 그 메소드를 가져와서 with identifier 등록이 되어 있는 identifier 뭐죠? 이 셀이죠. 이 셀에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져왔어요. 네, 아이덴티파이어 가져와서 셀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덴티파이어만으로는 정확히 여기 없어도 됐을까요? 이래도 이 셀이 UI 테이블뷰 셀로 그려졌을까요? 되네요. 네, 애시당초 얘가 UI 테이블뷰 셀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UI 테이블뷰 셀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 for 한국어로 하면 뭐죠? 뭐뭐를 위해서 뭔가 영어 시간 된것 같은데 자, 이런 셀이 누구를 위해서 인덱스 패스 여기서 인덱스 패스도 알아야 돼요. 인덱스 패스는 뭐냐면 제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서 찾는 겁니다. 인덱스 패스는 스트럭트군요. 스트럭트고 인덱스고 뭐지? 네. 굉장히 어지럽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도움 요청해 보죠. A list of indexes that together represent the path to a specific location in a tree of nested array. 인덱스, list of index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구조를 가지고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녀석인데. 자, 여기서 잘 보여줄 수 있는 녀석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indexPath.section indexPath.row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여기서 다시 찾는 거죠. section 안 나와요. 네, 그냥 설명해야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 인덱스 패스는 이 테이블 뷰에 몇 번째 섹션에 몇 번째 로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믿기지 않겠지만 이 테이블 뷰는 한 개의 섹션과 다섯 개의 로우로 그려진다라고 위에서 이미 설정을 했죠. 그리고 그 정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렇게 했을 때 별로 의미 없네요. 네, 여 인덱스 패스라는 변수에 들어갑니다. 즉이 함수는 총 섹션 곱하기 로우만큼 호출되겠죠? 0번째 섹션에 0번째 로우. 그러니까 네, 첫 번째라는 표현 쓰지 않을게요. 네, 0번째 섹션에 0번째 로우. 얘죠. 얘가 처음에 들어가고 그래서 얘 나중에 인덱스 패스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번 찍어보세요. 0번째에 0번째가 되었을 때 처음에 들어와서 my first cell이구만 셀 넣고 값 넣고 들어가죠. 그러면 0번째 섹션에 첫 번째, 0번째 섹션에 두 번째 쭉쭉쭉 0번째 섹션에 네 번째까지 쭈루루룩 오호 그렇군.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가 같은 값이 나오는 거군. 자, 이거를 또 지워볼게요. 지우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상해 주세요. 3, 2,
1. 돌려볼게요. 짠! 오! 뭐지? 맞아요. 여기 이미 있어요. 우리가 이 셀을 등록해 놓았고, 그셀 안에 값을 이미 넣어 놨기 때문에 특정 값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간단한 거죠. 아주 간단하게. if index_path.log가 1이라면 셀 점, 그렇군요. text label will be deprecated in future version. use UI content configuration. UI content configuration인가요? 일단은 네. 미래에 없어질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텍스트에 111 정도로 넣어볼게요. 이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짠, 이렇게 됩니다. 어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장 먼저 썼던 코드는 요따구였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부끄럽지는 지금은 부끄럽 지금도 이렇게 쓰면 좀 부끄럽죠. 지금도 이렇게 쓰면 부끄럽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하면 0, 1. 그렇구나. 여기다가 이 0, 1, 2, 3, 4를 해가지고 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처음 개발을 내딛는 거죠. 네. 그렇게 내딛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코드를 앞으로 우리는 만드는 연습을 할 거고, 그걸 만들기 위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테이블 뷰를 만들었고, 거기에 셀을 하나 넣었고, 그 셀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제한적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보았다까지 나아가 보았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오늘 했던 거를 잘 이해하고 궁금한 것들은 더 나아가서 혼자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